소장님. 너무 예뻐서 잘. 클라이언트 분이 주방에서 제일 원하셨던 게 바였는데. 왜 바를 갖고 싶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주방이 식사하는 공간만 되는 것보다 친구들이 왔을 때 앉아서 수다도 떨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똑같이 해달라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필요하고 하고 싶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니즈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기능적이고 훨씬 더 멋진 걸 만들어드리겠다. 왜냐면 기존에 미닫이 도어가 있어 보니까 그 미닫이 자리에다가 뭔가 그런 바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됐었으면 기존의 주방이랑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편하거든요. 거기 바 있고 여기 식탁 있고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인목 식탁이 아니에요. 오크 참나무 원목으로 만든 테이블이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2370짜리 이 테이블이거든요. 의자가 6개긴 한데 여기는 8명 앉아도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서부터 그분들이 취향을 발휘하셔서 꾸미시면 되죠. 스타일에 한번 골라드릴 수는 있지만 신혼이시라 재미를 느끼시라고 저희는 이 정도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공간을 두 가지, 세 가지 용도로 쓰면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도가 어떻게 쓰일까요? 식탁에 앉을 때 의자를 빼는 공간으로 쓰이겠죠, 이렇게? 주방이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통로로 쓰이죠. 냉장고를 열기 위한 이게 서 있는 공간으로 쓰이겠죠. 한 공간을 되게 여러 용도로 쓰니까 공간적 이득이 생기는 거죠. 기능적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엄청난 주방 기능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 꽂혀있고 반대편에도 수납장과 소관장이 꽂혀있고 가운데는 식탁과 쿡을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고 그 양쪽 통로는 다 그렇게 쓰겠죠. 통로도 1070 정도 딱 나와요. 이거 엄청 고민해서 만든 지수거든요. 이게 800이거든요. 왜 800을 했냐면 아일랜드는 좀 더 사이즈 키워도 되는데 식탁이 800보다 커지면은 음압 문제라든지 너무 과해요. 700포 통로, 아일랜드포, 요 통로, 소가전장 요 두께가 거실 벽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축선을 띄워놓고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 싱크대의 높이는 876mm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딱 이렇게 수평. 여기가 수납이 부족하다고 하면 정말 몇 식구가 살아도 될 만큼 정말 수납이 많아요. 원래 기존 싱크대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가지고 3번에도 매달려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샤시도 다 교체하고 하면서 아예 오픈해버렸어요. 왜냐? 싱크대를 옮기면서 이쪽에서 상부장이 되게 예뻐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이거 하고 싶어 하시죠? 문짝 이렇게 천장까지 올리는 거 붙어있으면 이상하고 없으면 깨끗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디테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일 뿐이지 정답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닥까지 걸레바지 없이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셔서 적용해드렸는데 어느 디자인에서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다 뒤에 구현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사용성에서 편리하느냐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걸레바지가 있어서 발가락에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쳤을 때 이제 발가락이 낑기지 않는 여기 주방은 오히려 이제 그런 조리 서버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너무 활용도가 다양하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이 전기 콘센트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가전들을 충분히 올려놓으실 수 있고 컬렉션처럼 몸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쁜 드립커피 머신, 믹서 이런 거 전동 와인 오프너요. 어우 좋아요. 좋아. 접시도 넣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많은 분들의 로망인 북미켄 후드가 달렸네요. 어디 거예요? 하츠 스퀘어 후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굉장히 미니멀하죠. 독립형 후드에는 엘리카 이런 제품들 후드 자바라가 필요 없는 후드도 있거든요. 비싸요. 뭐 160만, 200만원씩 해요. 걔보다 더 비싼 것도 많아. 싱크대 하부에서 찡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공기를 배관으로 빨아들여가지고 건물 밖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필터가 걔를 여과해서 냄새를 없애는 방식이거든요. 엘리카라 부르는 그 제품의 후드를 보면 와이어로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배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집에는 요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했고 이런 거 스펙 올리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너무 비싸죠. 저희는 오히려 이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큰 공간적 구조에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잖아요. 디자인 좋으니까. 원형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두 배 더 비싸요.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리면은 각 집에 이런 후드 배관이 쫙 연결돼서 저 굴뚝을 따라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팬이 돌아가면서 공기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음식을 하거나 냄새가 쫙 빨려 올라가서 나가는데 알루미늄으로 금속 소재로 된 자바라가 있고 요즘에 뭘로 바꾸냐면 진회색에 청같이 생긴 찌릿긴 개가 있어요. 천처럼 되어 있는 그 자바라를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저희 현장 소장님께서 굉장히 베테랑이시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불이 확 빨려서 후드 속으로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그 캔버스 시트가 바로 녹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제가 불 붙여봤는데 불 바로 붙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전기 쿡탑이고 근데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가스레인지 올려놓고 지퍼 꼽다가 뭔가 갑자기 불이 확 해가지고 그 열기가 확 가면서 녹여버리면 천장 안에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금속 소재 이런 것들은 달고지지만 불이 붙진 않는다. 걔가 좀 잘 찢어서 쓰지 말자 그랬는데 듣자마자 너무 논리적이고 맞는 말씀 같아서 그 이후로는 저희는 금속 잡아라 쓰고요. 대신에 그 아이가 얇다 보니까 개통이 길면 길어질수록 후드를 틀었을 때 약간의 진동과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불나서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이상하신가요? 후드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 얘가 꽤 무겁습니다. 천장이 다 만들어지고 난 상황에서 자바라가 구멍을 이렇게 머리를 쏙 내밀고 있으면 거기에 합체를 딱 해서 설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얘가 무겁다 그랬죠. 천장을 보강해야 돼요. 합판으로 꼭 천장을 짱짱하게 보관하고 이거 달 때는 정말 예민하게 하는데 이거 틀어지면 끝이야. 원형이 아니잖아. 스퀘어 타입이잖아요. 이거 이제 라인 안 맞으면 끝인 거야. 안 돼. 후드 때문에 저희가 조명 계획을 좀 달리했었잖아요. 메리땡인데요. 이거 디자인 회사들 많이 써요. 예쁘죠. 안으로 싹 꽂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희가 보통 식탁은 패더드로 계획을 많이 하고 주로 하는데 여기는 왜 패더드로 하지 않았느냐. 있어도 돼요 사실. 바 타입도 있을 거고 오브제 타입도 해도 되지만 개방감을 해치는 게 싫어서 아일랜드와 식탁 가운데 있는 유일한 오브제는 이제 후드 하나만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매립으로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디자이너들의 센스 같은 거지 맞고 틀린 거 없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분께서 브링브링한 무언가를 원하셨으면 저희가 엄청 잘 계획해서 달아드렸을 거예요. 다른 공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 없다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라인 조명을 조명했죠. 요즘에 이게 되게 핫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요. 갈바륨이나 부르는 그 금속을 요곡해서도 많이 만들었었고 상공간에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두께 따라서 이런 미터당 조도가 달라요. 와트수가 다르기도 하고 흔히 주거에서 쓰는 매립등들이 MR16이라고 부르는 이런 매립등을 쓰는데 이 매립등만 가지고 집에 조도를 맞추려면 현장에다가 구멍이 다다다다 박혀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안 예쁩니다. 간접등을 가지고 두 조도를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간접등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능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오브제 같은 주 메인등을 잘 달아도 되게 예뻐요. 그거 붙었다고 해서 집이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디자인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디자인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어울리는 집이 있고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등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걸로 주조명 만들면 다 구멍 내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 회사들은 이렇게 매립 라인등 굉장히 흔하게 씁니다.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X자로도 만들 수 있고 갈바륨이라는 금속공사를 통해서 하면 정말 희한한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는 듯한 이 시원함이 있어서 이렇게 라인등을 썼는데 제가 라인등 디테일을 좀 설명드릴게요. 조명이 절반씩 펴집니다. 거실 한 섹터, 주방 한 섹터인데 맥시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가 2.5m예요.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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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 들어갔으니까 10m 차이죠. 컨센트 분할을 거실과 주방으로 5m, 5m 모듈을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요. 메타당 30W 정도의 조도거든요.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은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조광기를 달아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집에 보시면 이런 간접등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은은하게. 메리등들도 땅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라인들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하부에 LED바 같은 LED 조명을 설치하면 좀 밝으니까 쓰시기 되게 좋겠죠. 이런 조명 하나가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를 결정하는 데는 그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면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뭐 디테일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저는 후자의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명 색깔 제가 말씀드렸죠. 음식할 때 주 전원 색깔은 주광색이라 부르는 하얀색 불빛이어야 되고요. 6500K라고 부르죠. 거기에 소스로 들어가는 조명 색깔이 정무색이죠. 1500에서 3500K 정도 되는데 적절하게 섞어야지 분위기가 따뜻하고 예쁘게 나오는 거지. 하얗게 하면 어떻게 된다? 밀가루떡. 전부 노랗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한발 뜬다. 그렇지. 펜던트는 보통 전구색 왜 쓰나요? 안 써도 돼요. 흰거 써도 되는데 되게 맛없는 음식 같은 걸 먹는 느낌이 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전구색 조명이 아니고 고기나 음식물을 비출 때 쓰는 붉은색 조명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간 조명 말고 베이커리를 하는 빵집에서 그거 많이 쓰거든요. 엄청 맛있게 보여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 것들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식탁에는 주로 전구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그 이탈리아에 좀 있었잖아요. 거기는 가보시면 흰색 조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 마트 가도 안 팔고 어디 파느냐 이케아만 팔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주전명을 정글색으로 쓰는데 나는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집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우리 마리오 이탈리아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흰 조명을 쓰면 자기들이 피부색이 흰색이니까 시체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흰색을 굉장히 싫어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글색 조명을 많이 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차이인 거지 이게 좋고 저게 좋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 적용하면 됩니다. 소장님 머리 위에 퓨저가 있는데 그거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퓨저는 원래 공기를 순환시킬 때 하나는 빨아들이고 하나는 여과해서 배타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얘는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천장에 라인바를 설치했잖아요. SNPS라고 부르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되게 좋은 걸 써도 몇 년 있으면 고장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그걸 어디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이 제조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기기와 SNPS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금구 삼아 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퓨저가 아니고 SNPS와 약간 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전금구를 만들면 나쁘진 않은데 이번 현장에서는 SNPS의 크기가 크지 않았고 굳이 그거를 만들기에는 오히려 이런 선들이 보일까봐 약간의 센스? 큰 전공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공간들은 사람이 현장에 허리 안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꼭 요구하는 게 최소 450에 450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목공팀에서는 작게 만들어도 된다 그러고 점검하시는 분들은 안에 층고가 높은데 사람이 들어가야지 배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뭐가 우선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주방의 뒤턱이 저렇게 높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거랑은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뒤턱의 이 목적이 뭘까요? 물이 튀지 말라고? 설거지하다 물이 튀거나 하면 타일이 벽에 물이 맞아서 이 뒤턱 안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뒤쪽으로 누수가 되지 말라고 보통 하는데 타일을 붙이고 그냥 일대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5cm로 많이 하죠. 얇게. 그거는 뭐 선택에 따라 다르고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높게 했느냐 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방에 있는 창문은 위치를 이동할 수 없어요. 이 창문 높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높이를 만들었고요. 뒤턱을 저희가 고민했던 이유가 주방 무드 자체가 톤온톤으로 샌드베이지랑 화이트가 섞여있기 때문에 도장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도장면을 마감했을 때 물이 튀었을 때 아무래도 타일링 내는 것들보다는 대응력이 약하니까 뒤턱을 만들어서 좀 높게 만들었던 거죠. 끝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이 창문 때문에 그런 흐름이 좀 깨질 것 같아서 전체를 보고 필요한 걸 적용하면 되는 거다. 좋거나 나쁜 건 없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